발표할 논문은 약간 M론주 관련해서 좋은 논문들을 쭉 보면서 좀 지금 제의랑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M론주 논문이 꽤 M론주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기 NEJM에 한네 번인가 나왔더라고요. 오리지널 페이퍼로.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페이퍼가 이거였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마 2009년도 이때가 M론주에 관해서 아마 두 번째로 NEJM에 나왔는데, 뭔가 히스토로지컬 피처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건데, 플라세보 한 거랑 알렌드로네이트를 2년 동안 3년을 복용하는데, 원데이 1mg, 5mg, 10mg 하고, 얘는 20mg씩 2년 하고 1년에 쉬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도즈가 증가할수록 이게 8개까지가 노멀 펑셔널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뉴클리오 개수래요. 근데 9개 많으면 20개까지. 그러니까 뭐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 8개 이상이 모이고 그 이상이 되는 것들도 많이 발견된다. 근데 그런 거를 2년 동안 먹고 끊어도 얘가 계속 살아 있는 거지. 이 말즉슨 얘가 에팍토시스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게 안 죽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알렌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 같은 그런 메디슨의 효과는 어떤 뉴클리어 하이 넘버 오브 뉴클리어 오스테오클라스트를 만드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얘를 죽지 않게 덜 죽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논문을 좀 보게 되면요. NEJM에 소개된 거고, 처음에 이제 이게 노말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펑션입니다. 보시면 이제 핵이 만약 1, 2, 3, 4, 5개 정도 있고, 5개. 그 다음 이게 이제 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진짜 뼈를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검은색, 여기 살짝 약간 좀 흰색 부위를 얘네가 말하길 뭐 라이소좀 리치 베큘라 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녹아내야 되니까 그런 라이소좀들을 많이 축적해 놓은 곳이고, 하얀색 화이트 에로우가 이게 러프드 보드라고 해서 이제 전형적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뼈를 갉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석션이 되면서 쫙 붙어가지고 갉아먹는 그런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졸렌드로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먹었던 환자들은 넘어가고, 환자들은 이제 뒤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뼈고 있으면 이게 오스테오클라스트 이게 20개 정도 뉴클리어가 모인 거거든요. 요렇게 된 게. 근데 일단 뼈에 안 붙어 있어요. 뼈에 안 붙어 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게 한 15개 정도 핵이 있는데 뼈에 안 붙어 있다. 그래서 일단 전형적인 페노타입은 러폴드 보더 형성을 못 하고 뼈에 떠 있는 형상이 보인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그리고 간혹 이렇게 이 화이트 에러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모노뉴클리어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마크로파지 계열이겠죠? 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덜 된.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개재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뼈와 잘 부착이 안돼 있고 중간에 뭔가 세포가 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랩스팅 하게 되면은 트랩이 다 먹이는 걸알수 있죠. 이것도 이제 얘가 오스테오클라스트고 얘가 뼈인데 중간에 이제 갭이 있는 걸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펑션을 할수 있는 마커인, 펑셔널 마커인 트랩 스테이닝이 되고, 네,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근데 이런 거에 D가 이제 그냥 노멀 플라세보를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원래 오스테오클라스트는 트랩 스테이닝이 되면서 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있고. J 어디 갔지? 저희 실험하고 있는데 아, 실험하고 있어? 혹시 올수 있으면. 네. 그리고 이제 E나 F는 이제 그 다잉, 세포가 죽을 때 에이팝토틱 시그널링을 DNA 라벨링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죽어나간 형상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개수로는 좀덜 죽은 형상이 보였다라고 하고 E를 했고, F는 이제 어떤 시스테믹 디지즈인 뭔가 오스테오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뭔가 오스테오클라스트 넘버는 많아지지만 이런 약간 에이팝토틱 시그널링을
관찰이 안 되는 그런 세포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펑션을 더 일으키게 하는 자이언트 하이퍼 뉴클리오티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생기는 게 원래 알렌드로네이트, 정밀로네이트에 이제 많이 미치는 히스토록 현상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세보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토탈 개수는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고 경향이 좀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알렌드로네이트 2년 먹고 1년 끊는 거는 뭐이 정도. 약간 개수는 좀 1년 단위로서는 내려오게 되긴 하는데, 이 중에서 자이언트 디태치드 오스테오클라스트, 아까 세포가 8개 이상으로 모여 있고 디태치드 뼈에 안 붙어 있는 거는 이전 플라세보는 아예 없는데, 얘는 이제 완전 도미넌트하게 극대화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도저 디펜던트하게 올 오스테오클라스트 넘버는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노멀 몰포로지카 피처도 증가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자이언트 세포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알렌드로네이트를 먹었을 현상은 오스테오클라스트 넘버는 좀 somehow 증가를 시키는 건데, 약간 멍청한 자이언트 오스테오클라스트도 증가가 되고 노멀 펑션도 좀 증가가 되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알렌드로네이트 먹었다고 해서 모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제 둥둥 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히스톨로지 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렇게 9개 이상의 세포가 훨씬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이 발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이팝토틱 프리버넌스를 봤을 때 얘는 이제 도지 디펜던트하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아까 이게 이 마지막이 2년 동안 먹고 1년 쉰 건데, 어쨌든 이제 뭐이 양상이 에이팝토시스를 시키는 거가 뭐 증가나 감소나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에이팝토시스가 일으키는 거가 플라세보보다는 훨씬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넘버는 많아지고 에이팝토틱 오스테오클라스트 개수가 많고, 근데 그게 도저히 디펜던트 하진 않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NEJM에 속기가 되는 거 보고서 아좀 NEJM도 좀 꿈의 전환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게 노멀 퍼슨에서 보통 1% 정도의 그로 확률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0개 세포를 세면 그중에 하나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개수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또 재밌었던 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원래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8개의 세포를 얻게 되기까지는 멀쩡한데, 그 이상 얻게 되게 되면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킨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High extracellular concentration of calcium. 그러니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뭐 3, 4개부터 활동하겠죠. 하다가 더 계속 모으고 8개까지는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얘가 죽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그 뼈를 갉아 먹으면서 칼슘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얘가 죽는다고 합니다. 에파토시스를. 그래서 그런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엑스트라셀룰러하게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죽이기 위해서 뭐 칼슘을 많이 넣어주면 죽는다.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릴리즈 칼슘에가 매우 임포턴트한 시그널이다, 오스테오클라스트 죽음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나이트로젠 컨테이닝 비스포네이트, 저희가 지금 졸린드론테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들에 대해서 데스 시그널을 좀 죽이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칼슘을 많이 이렇게 뼈에 붙어가지고 갉아 먹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칼슘을 갉아 먹지 못하는 떠 있는 상황이니까 칼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원래 죽어야 될게안 죽고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얘가 길게 살면서도 개수는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죽는 세포는 좀 많아지고, 뭐 그런 결 해서 thereby prolonging osteoclast lifespan and allowing time for fusion of osteoclast with additional monoclear progenitor. 얘가 되면서 이제 그 핵의 개수는 많아지고 얘가 라이프타임이 길어지고, 그러면 해서 죽어야 될게안 죽으니까 그딱 타임 포인트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빨리빨리 죽어 나가야 되는데 덜 죽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디스크립션 해놨더라고요.
했고, 이건 좀 다른 컨텍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나연이가 스트론튬 BGN 해가지고 오스테클라스트를 이렇게 NF-κB를 억제하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엠파시온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이오글라스 같은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게또 스트론튬 BGN이 스트론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앱론드 이런 데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파티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컨텍스트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뼈 보온에 대한 논문인데 2018년도에 이제 야비 오스테클라제네시스에 이센셜하다 그게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 베트로포르핀이라고 하는 이제 얍타즈가 그 붙는 거를 억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케미컬이죠. 계약이 됐을 때 얍타즈를 이제 떨어뜨리게 되고 NF-κB도 다이렉트로 억제하게 되면서 이제 오스테오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된다. 안 돼서 뭐 이게 엠파시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네, 살짝 보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야 발현이 계속 증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터 클라스트를 이제 본메로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랑크를 치고 0일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치기 전에 그 다음에 치면서 봤는데 야합의 mRNA 반응은 줄어들더라. 대신 이제 CFOS, MPC1, CTSK, TRAP 같은 오스터 클래스 펑셔닝 진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틴 레벨도 봤더니만 야합이 떴다가 이제 포스포 야합이 많아지는 거 보게 되면 이 포스포 야합은 우리가 세린 127, 노말 포스포 야합인데 그래서 어쨌든 야합이 처음에 있는 게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고 그래서 야합이 핵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응? 토탈량이잖아요. 어떤 토탈로 약이잖아. 셀 전체. 지금 하나가 아니고. 근데 이게 올라가면 이제 셀이 멀티뉴클레이트 되잖아. 네. 셀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해 못했는데 토탈 얍이라는 게 토탈 얍. 그렇죠. 토탈 얍. 셀 하나당 뭐 약이 아니고 전체. 그렇죠. 전체 약이니까 떨어진단 말이야. 세포가 합쳐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는 야합이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저희가 뭐 100파이 DC에서 거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베타 액틴으로 논문을 하게 되면 뭐 오스테오 클라스트의 베타 액틴이 어떤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C4S랑 MPC1은 정말 그것도 트랜스크립션 테스트거든요. 그렇게 일변도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네. 저기 야, 아니 걔들은 C4S하고 NF 얘들은 다 오스테오클라스틱 관련된 진들이야. 네, 그래서 이제 걔들은 뭐좀 오스테오클라스틱 관련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약은 뭐 오스테오클라스트하고 이퀄 시킬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메카노센스티브 하다고 얘기하면, 그지 그 과정에서 메카노센스티브 진들이 올라갈 필요가 있냐 이게. 세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하여튼 좀 다르는데 저는 또 했던 게 TCP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만약에 이 현상을 본그 오스테오클라스트 펑셔닝 이렇게 리접션 덴팅 이상하고 그런 데 사게 되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이제 사실 얘가 힘을 빡 줘가지고 뼈를 갈가 먹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TCP에도 랭크 시그널을 계속 받으면 얘가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아까 뭐라 그러나 러펠드 보드 같은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네, 리프팅 TCP를 키우면 에펙팅 링이 TCP에서 보였던 것 같긴 한데. 나왔어. 우리 나인 할 때나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컨텍스트에서 토탈 얍은 좀 줄어든 영상이 보였고 셀로 확실히 올라가니까. 포스포 얍은 증가돼서 이제 아마 핵 안보단 사이토졸에 있는 경향이 보이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약간 단일 세포의 이런 개념도 나중에 염색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염색하지 않았어요. 염색한 결과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약을. 지난번 얘기했지만 야합이 핵 하나만 들어가나? 그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 핵은 합쳐지면 펑션을 하나만 한다. 하나만 사이토존은 이제 섭인데 성업인데 그중에 핵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렇게 이제 트랜스크립터들도 하나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게 확실하냐? 어때? 신사이티움이면은 조직들은 다 프린스플 이정이어서 모르겠는데. 머슬 하는 사람들 잘할 텐데. 머슬이 결국 그 과정이. 그러니까 다 인액티베이션 되고 핵은 하나만 워킹해. 저는 너무 잘하려면 핵 하나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워치 플라스도 그래. 그럼 이런 생각해봐요. 따로 있을 때 이게 핵이 많잖아, 그지? 10개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워치 플라스에는 하나가 되는데 10개 있던 놈이 하나로 되는데 여기 트랜스 팩터가 들어가는 상황도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컨텍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ICC를 해보면. 그래서 네. 오스토카스 인비토로 활용해도 멀티를 그려야 돼요. 네. 충분히. 네. 근데 그런 컨텍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얘가 랭크를 보내고 하루가 아니라 이제 좀 짧은 시간을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포스트팹을 빵빵 뜨고 그 다음에 15분 내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어든 영상이 보였다. 그래서 어쨌든 얍과 얍이 이제 뭔가 또 관련이 있다. 뭐 좀 이렇게 뜨긴 뜬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포스페 얍이 이제 올라가는 사실 15분이면 이게 퓨전 되지 않는 퓨전이 막 뭐 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애들도 하고 뜨고 얘는 이제 아마 3일차 정도에서 퓨전 됐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얍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3, 5일차 보면 거의 얍 원이 다 날아간 거 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게 좀 뭔가 인맥사청한 거긴 하네요. 퓨전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토탈 얍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하여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얍이 그래서 관련이 있을까 해봐서 얍을 날려봤죠. SHR 이용해서 날려봤는 결과 얍 날리면 이제 트랩 스테이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이게 아마 하나는 로스텔, 하나는 BMM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일차에 얍을 없애냐 2일차에 없애냐 3일차 없애냐 이렇게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초반에부터 없애면 딱딱했는데 5일차에 없애면 뭐 좀 덜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얍이 각 순간마다 또 다 중요하다. 그래서 얍이 좀 이센셜,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 데 올라가는 이센셜한 거 프로틴이다 말했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또 네 그런 거를 이제 야본과 엠파시션 이런 것들 현상들은 이제 이 네 개 중에서 랭크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 랭크 있는 상황에서 야비 없으면 이런 게 다 5일차에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고 네 야본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네, 프로틴 레벨에서도 이 두 개가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얍이 없는 오스토클라스트가 있는 랭클 상황에서는 얍도 없어지고 엠페시건 그러니까 트랩도 없고 정량을 했다. 어쨌든 얍이 이제 있어야지만 분화가 되는 건 확실하고 얍이 없으면 분화가 덜 된다. 하고 여기서 말한 에펙틴 이런 것도 줄어들더라. 이것도 이제 본 가감으로 실험한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더 노란색 있는 게 뼈인데 뼈가 많이 없어진 거 봐서 이제 덜 가감 먹는다. 뻥튀는 안 된다. 얍이 없으면. 이센셜 하구나. 그래서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야브에 조절할 수 있는 싱글 케미컬인 VP를 친 거죠. 아까 베트로포틴 쳐가지고 농도별로 치니까 농도별로 줄어들고 네 얘도 뭐 하나는 BMM 하나는 로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타임 디펜던트하게 줄어들고 똑같이 똑같이 실험한 거죠. 어쨌든 이제 야브 테드를 바인딩하는 걸 깨는 VP를 하게 되니까 줄어들어서 어쨌든 야브 그 제네틱 진 임페어 플러스 케미컬로도 효과를 증명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렉틴 링도 안 생기고 진 그 덴틸칩에서도 뼈에 흡수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패스웨이를 건드릴 거냐에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P를 해가지고 이제 테드 약 그 테드를 뽑아서 봤더니만 이제 야비 테드에 이렇게 다 붙어 있고 뭐 시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오스테클라스트의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 중에 시준도 같이 딸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야를 뽑아서 봤더니만
이제 테드도 붙어 있는데 야베는 또 시준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 매개에서 시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야 테드를 찢어 놓으면 야 찢어 놓으면 이제 시준이 활성이 안 돼서 오스터 클래스 펑션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피처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얍을 좀 업체시키는 VP를 친 건데 이게 뭐 제가 뒤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얼크 P38, P준K가 이게 각각이 이제 엠파시1을 건드릴 수 있는 패스웨이거든요. 그래서 뭐는 영향이 있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얼크는 VP를 쳐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이 패스웨이는 안 탄 거고 P38로는 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P준은 뭐 제가 없나? 하여튼 있었는데 여기서 아마 아 그렇네. 여기 이게 약간 좀 매우 스몰 체인지긴 하는데 여기서 30분짜리 P얼크의 30분에 살짝 줄어들었다. 그래서 P얼크에서 30분 여기에서 건드렸고 이 P38은 차이가 없었고 P준K에서도 30분. 요 정도네요. 이게 좀 차이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드라마틱한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메이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이 세 개 중에서 이 P얼크랑 PJNK를 그 얍을 이니피션 시키니까 좀 줄어드는 거 봐서 이런 패스웨이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다른 이제 이게 이제 NF-κB 패스웨이 쪽으로 사서도 오스터 클래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얍이 VP에 입고 오셨을 때 마민을 보게 되면 뭐 이 PIK 알파 베타가 좀 줄어드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얘도 아이카파 베타 알파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P65는 잘 모르겠네요. 정리한 거 보게 되면 이 첫 번째과 두 번째가 확실하게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세 번째도 줄어들었다 했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패스웨이보다는 NF-κB 패스웨이 쪽을 이제 얘를 건드려서 이제 V얍을 없애니까 관련 있더라. 네, 펑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얍과 테드 아까 그 엠파시원이나 시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테드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여기와 여기에 대응해서 뭐 오스터 클래스 분화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얍이지만 좀 메카노하고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히퍼 시그널에 있어가지고 다른 얍 아닌가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히퍼 좀 안 따라가는 그 패스웨이에서 얍은 메카노 관련된 얍이라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통 그 히퍼에 있는 얍 그렇죠. 아닌가 아까 웨스턴 본 거는 정통 히퍼만 본 거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느낌은 메카노 쪽이 아니고 정통 그 히퍼에 있는 약을 본 거죠. 그 느낌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의 작용 원리를 뛰어나인 딱딱한 데 있을 때 작용. 딱딱한 데 있을 때 약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얘가 이제 뼈를 두고 이제 턴오버 시키려고 핵심 기준 약이라 그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일반인 이런 데는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거야 뭐 작동 안 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동을 하려면 뼈를 인제 되는 딱딱한데 스티판 관계에 가야 제대로 작동을 또 그러려면 이제 저 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여기는 뭐 딱딱한 데서만 키우기 때문에 그렇죠. 딱딱한 데서 그냥 디폴트로 그냥 거기서 키우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게 크기가 한지는 뭐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실험해보면 되겠지. 네. 소프트 한데 키웠는데 뭐 약이 전혀 뭐 안 먹더라. 뭐 약을 죽였는데도 뭐 이게 뭐 좀 이거 상황이 완전 다르더라 그러면 히포가 아닌 넌이프 패스웨이 난크라니컬 쪽으로 풀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 얘기했던 것 말고
조금 더 우리 얘기하는 뭐 사이트 스크립에 한번 주는지 컨센스티브 뭐 시너리 중에 일부가 좀 반영해서 감성도 있지. 여기 전혀 지금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월크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보이는데 로웨이나 그런 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 로웨이 펜슬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뭐 스태프들 다른 데서 약 가동시키는 모래큐 있잖아 그지? 그 아까 거의 그러니까 살짝? 근데 이 말은 살짝이라면 거의 얘 NF 카파이 패스에 비해서는 난쌤이 들었어야 했는데 얼크는 진짜 요 차이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30분 살짝 좀 네. 네. 하여튼 그런 것 같고. 네, 또 너무 또 있으니까요. 디스크는 뒤에서 해주시면 또 이제 또 너무 찾다가 얘는 이제 조련에 상관없이 오스터 클라스트의 약과 관계를 본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조련드론 엑시드가 오스터 클라스트의 펑션을 하는데 NF카파비의 JNK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건드리더라 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좀 우리의 마더 페이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따라서 지금 제의를 하고 있는데 랑클 있고 없고에 일단 졸린드로네이트의 농도에 따라서 바이베트를 보서 그 0.115로 골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졸린드로네이트를 뭐 일단 아마 얘는 5를 친 것 같아요. 쳤더니만 3일, 5일, 7일 됐는데 오스터 클라스트가 생겼다가 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뭉태기로 보인 게 오스터 클라스트가 된 거고 이제 졸린드로네이트 치게 되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양을 이제 재서 시간별로 받고 그 다음에 농도별로 이제 아까 0.115 봤을 때 도즈 디펜던트하게 줄어들었다. 개수가 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에펙트 링 이런 것도 좀 도즈 디펜던트하게 줄어들고 이게 핏이라고 해서 뭔가 세포가 갉아먹는 흔적들이 덜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 해서 오스토클라스트의 펑션이 임페어된다 확인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는 시점을 0일부터 주느냐 1일, 2일, 3일, 5일 주느냐 했을 때 각 순간에만 졸린드로네이트를 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스터 클라스트 그런 퓨전이.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였고 한마디로 나연쌤 요거는 된 게 아니고 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된 거라고 안 보잖아요. 그죠? 트랩스테인이 걔가 된 거예요. 얘 된 거라고 봐요? 네. 하여튼 근데 큰 게 좋은 거잖아. 오스터 클라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수나 뭐 모양을 찾아서 했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쭉 항상 하더라고요. 모든 오스터 클라스 페이퍼는 이 그 얼크 P중K, P38 하고 NF카파 패스웨인, R카파 베타, 아파 이런 식으로 항상 하는 툴이 있던데 졸린드로네이트를 왼쪽에 안 친 거, 친 거를 하루 안에 비교해봤어요. 봤더니만 로스 해가지고 보시면 P얼크는 뭐 좀 차이가 없나 P38은 약간 좀 줄어든 게 보이고 P중K는 PI 카파 비아토는 여기서 확실히 줄어들었네요. 5분 내는 P65도 뭐 좀 약간 줄게 보이죠 뒤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P중K랑 여기 JNK랑 P65 이 두 개를 이제 집어서 졸린드로네이트가 잘 해봤더니만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보통 랑크를 받으면 이제 MAPK 패스웨이 중에서 얼크 JNK P38 또는 NF카파 패스를 가서 I카파비, NF카파비, P65 요거 있는데 졸린드로네이트가 요거도 건드리고 요거도 건드려서 M81이 안 돼서 오스클라스가 안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약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M81이 이제 프로모터에 붙는 트랜스크립트 팩터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코어 트랜스크립트 팩터고 이 두 개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계속 생각을 하면서 논문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발표할 논문 중 하나인데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M81이랑 얍을 본 게 있는 찾아보니까 이제 피에조 원투가 뼈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오스터 블라스트 그러니까 얘는 오스터 블라스트 클래스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뼈를 인비고로 왕창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M81과 얍 베타 카테닌 패스웨이와 관련돼서 피에조 원투 메디에이트 된 메커니즘으로 뼈를 조절하더라. 여기에 크니컬 피처는 피에조 원투 레벨이 에이지가 많이 많을수록 줄어든대요. 그래서 사람 느낀 게 뼈 형성이 좀 리모델링이 덜 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런 거를 클리니컬 임상적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동물로 실험해가지고 다 낙하시켜가지고 실험했더라고.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또 논문 찾다가 뭔가 그러니까 얍과 오스테오클라스트 막 블라스트 얘기를 해서 논문 찾아서 읽었는데 MST2가 히포 패스웨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중심에 있는 그런 레귤레이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한 건데 MST2를 낙아웃시킨 마우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뼈가 더 생겼다. 를 볼 수 있고 뼈가 더 생겼다. 근데 탭 하게 되면은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그렇게 되면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그 MST2가 얍을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핵이 안 들어가게 얘를 없애니까 얍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액티비티를 올렸다.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아졌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얍이 뭔가 펑션을 하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에 에비던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또 전 논문을 걔가 공부 다시 돌아봤죠. 돌아봐서 그때 이제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조린드론 엑시드가 얘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왼쪽 이니비터가 없다면 아스티오코에부터 쭉 내려와서 제라닌 제라닌에이트 프로테인 여기가 해주시고 공부를 또 해봤는데 이게 제라닌 제라닌 프로테인 로 A를 그 액티베이션 시켜서 셀 멤브레인에 붙이면 얍 뉴클레오 사이토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OC 액티비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조린드론 액시드가 얘를 막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가 안 올라가서 얍이 안 되고 OC도 액티비티가 떨어진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해보는 상태가 됩니다. 되고 또 제가 이번에 공부하는 게 또 제라닌 제라닌레이트 프로테인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를 봤는데 다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로웨이의 발언을 보기 위해서 로웨이가 이제 원래 펑션을 하려면 이제 셀 멤브레인에 붙어야 된대요. 붙어야 돼서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는 현상이 될 거고 논 트리트먼트 그냥 노멀 상태에서 근데 얘가 그 졸렌드로네이트 계열인 세레브로스타틴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컨트롤과 비슷하게 뭔가 세포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렇게 뭐 세포 안에 들어 있는 상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게 GGPP라고 해서 이 중간에 있는 GGPP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세포 막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이 GGPP가 이제 로웨이를 셀 멤브레인에 붙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다시 그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아까 그 패스웨이잖아. 아스테코에이부터 쭉 가는 패스웨이인데 이런 파네실 피로포스포네이트 제린의 피로포스포네이트가 이 스몰 GT페이지라는 프로테인 계열이 있는데 걔를 페리닐레이션이 뭐냐면 하이드로포빅 체인을 그 프로테인에 붙여가지고 셀 멤브레인으로 가게 하는 거더라고요. 생화학적으로 맞지? 네. 네, 전 처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로웨이 같은 게 원래는 이제 사이토조로 있다가 얘 젤린의 피로포스포네이트에 대해서 하이드로포빅 체인을 붙이면 얘가 핵막에 아니 세포막에 가서 붙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로웨이가 작동하게 되면서 액틴을 컨트랙션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오스테오클라스트 모포제네시스 사이토스켈레토 리엔지먼트 그 다음에 라이소자민들의 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런 피처가 보였고 또 네, 그래서 여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그 NEJM 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이트로젠 컨테이닝 비스포네이트가 본 리저션을 이니미션 하는데 그때 파렌닐 피로포스페이트 신세시즈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뭐 스몰 구아노신 티로포스페이트 스몰 GTP 바인딩 프로테인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러플 보드를 만들 수 있게 중요한 건데 얘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로웨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웨이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상태가 돼야지만 러플 보드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라고 이제 뭔가 논문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리닐레이션이 뭐지? 배웠나 싶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페리닐레이션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포빅 체인을 프로테인에 붙여가지고 얘가 셀 멤브레인에 특히 많이 앵커되게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페리넬레이션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게 페렌시 트랜스퍼레이즈랑 젤렌텐인 트랜스퍼레이즈가 되고 이런 걸 막는 게 이제 졸렌드로네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우웨이라는 게 원래 GDP가 있는데 얘가 GTP 그 페리넬레이션 GDP가 GTP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앵커가 생긴 게 아까 페레닐 거기 때문에 앵커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펙트 액티브가 생긴다. 이 결과가 이제 스타트스케일 리모델링 베지큘러 피트라이스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뭔가 요거 붙이는 거를 못 붙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졸렌드네이트 역할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합으로 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로우 GDP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뭐 페리넬레이션이 돼야지만 이 셀 멤브레인에 붙어서 이제 펑션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졸렌드로네이트가 여기서 이제 뭔가 얘를 이런 페리넬레이션을 못 시키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서 일단 로웨이가 셀 멤브레인에 안 붙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액틴 사이클레이션이 안 생기면서 얍도 안 뭐 좀 임페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스터 클라스트 그 엠파시원도 안 들어가서 뭐 세포 오스터 클라스 펑션이 망가진다 뭐 또 이런 피처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졸렌드네이트 여기에 맞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로웨이를 멤브레인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안 맞게 돼서 에펙틴이 안 생기고 뭐 이런 현상 이게 지금 캔서에서는 이렇게 밝혀졌어요. 이놈 캔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똑같은 게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에서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자면 뭐 요 패스웨이에서 얍 올라가고 액틴 컨트랙틸리티 본지션 액티비티가 아까 로우 A를 생막에 안 붙이는 역할 때문에 얍도 좀 발언도 못 얍디 액션이 떨어지고 본 지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토리를 그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바이오케미스트리적인 부분에서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메카노 바이오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이 그림을 오스터 클라스에서 밝히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게 뭔가 나왔다 답이 실제로 이 패스웨이를 따라서 얍에 안 들어가서 뭔가 뻑치 않는다 하게 되면 얘를 이제 말씀하신 다른 소프트에서 하는 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 젤을 사용하든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에서 스티프닝 되는 젤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뭔가 아니면 스티프닝에 따라서 좀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역자면 근데 과연 소프트에서는 안 되고 스티프에서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임상적 피처가 뭔 관계가 있느냐 그건 좀 약하긴 하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태티니스 얘기뿐만 아니고 이 그림에서 이제 로 A가 작동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은 이제 에펙틴이 안 만들어지고 에펙틴에 의한 그 약 시그널들 그 시그널 자체를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메카노 센스티브한 환경을 시켜가지고 가는다고 그렇다면 스테프리스가 되든 뭐 인테그린 셋이 되든 무슨 코스가 되든지 간에 나와있진 않지만 키가 이제 에펙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카노 바이올리지라고 오른쪽 요 스트림은 거기서 야합을 얘기하는 것도 메카노 바이올리지라고 지금 이제 얘기한 그 논문을 보면 아까 그 야합을 얘기해도 메카노 바이올리지 관계없는 거 같아요. 좀 에비던스가 없었잖아. 그쵸. 지금 이 스토리 자체도 뭐냐면 다 뭐 메카노로 지금 관계 없는 문제. 근데 입상적으로 내가 그거 고민을 해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을 찾고 또 고민을 해보라는 거는 뭐 이거나 하면 될 거라고. 이런 소리는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하는 사람들이 뭐 백만 해가지고 보온 정도 쓴다고. 아 그랬잖아. 그 제목 붙이잖아. 뭐 해가지고 약 이센셜 해도 그 보온 나온다고. 그거 논문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생각을 더 해보라고요. 그냥 오스터 클라스터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